좀 하자. 아, 너무 좋아요. 그 빗소리 들으면서 부침개 먹고 싶지 않아? 김치 부침개 이런 거. 너무 맛있겠다. 아, 너무 좋다.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이 없는데 결혼을 하면 가족하고 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 저는 남자친구. 그치. 아. 이상형 있어? 이상형이요? 아, 저 약간 호구거든요. 퍼진 스타일. 네. 맞아. 저 호구여서. 절대 그러면 안 돼. 그 약간 착한 남자한테 끌리는 그런. 아니, 네가 호구면 네가 나쁜 남자한테 끌리겠지.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의 바르거나 뭐 식당에 갔는데 뭐 직원한테 예의 바르게 하거나 막 어른들한테 뭐 이렇게 그런 모습에 매력을 느껴요. 근데 왜 호구야? 그러고 제가 다 퍼주면 저한테 예의 바르지 않더라고요. 그거 그러니까 네가 잘못 본 거야. 그래요? 사람을? 어. 결국 너는 나쁜 남자한테 끌렸던 거야. 그래요? 왜냐면 네가 잘해줬는데 너한테 잘하지 않는 거는 다른 사람에게만 친절한 사람일 수 있겠다.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온갖 남자들이. 그죠. 딴 사람들한테. 아, 우영이 욕했다. 편집. 아무튼. 근데 우리가 약간 되게 많은 수의 여자 연기자들이 좀 애정 결핍도 좀 있고. 맞아요. 이게 바쁜 스케줄에 기댈 곳이 없다 보니 사람이 되게 그립고 해서. 맞아. 우리한테 조금만 잘해주면 많이 기대고 그러다 보면은 마음이 확 열리고 또 정이 많아서 많이 막 퍼지기도 하고 막 잘해주니까 이 남자 입장에서는 좀 금방 질리고 있어. 그러니까 좀 떠나고 그러면 또 우리 집착해서 또 잡고 그러면 잡진 않아요. 잘했어. 에이. 그러면 이제 이런 스타일보다는 어떤 남자를 만나야 할까요? 사실은 교과서적으로 말하자면 정말 나한테만 잘해주고 착하고 그런데 내가 내린 결론은 그거 같아. 나쁜 남자고 착한 남자고 내가 만드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저는 그런 말 들었는데 뭐.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아, 그러니까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니야. 에. 그 사람은 냈둬야 돼. 그러니까 바라지 말라는 거야. 그래야 상처를 안 받고. 맞아요. 안 그래야 후회도 안 돼요. 뭐 밀당해라, 밀당해 막 이러면 그게 안 현상적으로 안 되는 사람은 맞아. 그게 스트레스고. 맞아. 밀당을 하다 보면 싫어져 그 남자가. 맞아. 마음을 멀리한데 어떻게 좋아져요? 맞아. 저는 밀당이 말이 안 된다 생각. 그래서 그냥 그 순간의 감정에 최선을 다한 걸로 내가 그냥 스스로 내 아름다운 만족하고. 그럼 추억을 쌓았다 생각하면 그 경험들이 나중에 결혼하기 전까지 쌓이면서 좋은 남자를 만나게 되는 과정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언니, 우리 그럼 좋은 남자 찾으러 갈까요? 식당으로? 네. 그래. 힘들어가지고. 가자. 갈까요? 뜨거워. 빨리 준비를 하고 밥을 먹으러 가야지. 좋다. 촉촉. 제가 이게 요즘 빠져 있는 브랜드인데요. 지금 바른 토너가 수선화 필링 토너거든요. 이게 수선화 수로만 만들어서 굉장히 촉촉하고요. 또 피부 자극이 심한 저 같은 피부 타입에도 자극 없이 굉장히 매끈하고 깨끗하게 바를 수 있는. 그리고 지금처럼 목욕하고 이거 이 수선화 스킨으로 닦아내면요. 이렇게 좀 광채 효과에 필링까지 되니까 더 깨끗해지는 느낌이 되는 것 같아요. 촉촉하고. 이거는 미스트인데요. 바디랑 헤어에 동시에 쓸 수 있는 제품이에요. 제가 요즘에 완전 빠져있는 천일홍 미스트예요.
이거 같은 브랜드거든요, 두 개가. 여자들 향에 민감하잖아요. 근데 머리랑 몸에서 다른 향이 나면 향이 좀 섞이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이렇게 하나로 통일되는 거 훨씬 더 좋아하거든요. 저한테서 이제 천일홍 향이 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여행 다닐 때마다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데 무선 충전 방식이라 선이 없어서 이렇게 여행 갈 때 드라이기 들고 가고 싶은데 선 둘둘둘 감고 또 그날에 맞는 콘센트도 준비를 해야 되고 막 너무 귀찮은데 가볍고 그리고 사용하기 간단하고 슬림하고 그래서 가지고 다니기에 참 편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배터리 잔량이 표시가 되는데 이 네 개인데 이거 지금은 100% 충전이 된 거예요. 하나에 25%씩 없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두 개가 꺼지면 50% 남아있다는 건데 지금은 제가 드라이기 머리를 다 거의 다 말렸는데도 이렇게 아직도 100% 충전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충전이 필요한지 한눈에 알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맥스 파워 소닉 이 드라이기는 정말 금방 머리도 마르고 이 파워도 좋고 너무 여러 가지 장점이 많아서 제 여행 필수템이에요. 흰색 머리 하얀 피부 반달 같은 눈웃음 모든 게 사랑스러워 요정인지 사람인지 의심할 정도라니까 눈을 뗄 수가 없네 오늘따라 예쁘다 쓸데없이 예쁘다 내 옆에 딱 붙어서 내 손만 꼭 잡을래 불안하니까